광주광역시의 한 공원. 이곳에 수상한 뭔가가 나타났다. 보는 사람들마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묘기한다, 묘기. 대박이야. 직접 그 정체를 찾아나서 보는데. 오, 저기. 그 순간 멀리서부터 하늘에 들어온 뭔가가 있었으니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은 다름 아닌 작은 개 한 마리. 그런데 자세히 보니 뒷발이 공중에 떠 있다. 야, 서는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물구나무 선 자세로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녀석. 어, 이거 해외 토끼가 아니에요? 두 발만 땅에 짚고도 여유만만 속도를 내며 발걸음을 재촉한다. 아, 두 발로 온 동네를 누비는 오늘의 주인공 물구나무 서는 개 루루. 야. 이미 이 지역에서는 특이한 개로 소문이 자자하다는 녀석. 차고로 개라 하면 네 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당연지사건만 뒷다리는 번쩍 들고 앞발로만 걸어다니니 이것 참 고개다니 묘기라도 하는 듯하다. 그렇다 보니 어딜 가나 시선 집중. 녀석의 귀한 모습에 지나가는 사람들 좀처럼 시선을 뗄 수가 없다. 줄로 묶어놓은 것 같죠 지금. 네. 물구나무선 자세가 힘들만도 하건만 좀처럼 내려서 생각을 하지 않는 루루.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자세가 편한 걸까? 좌우를 살피는 여유까지. 게다가 높이 올라간 하체는 루루가 뛰는 동안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고 바짝 뒤로 젖혀진 허리도 그대로 고정이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자세로 달리는 루루. 두 발로 걷는다고 약볼 수 없다. 작은 발을 어찌나 야무지게 움직이는지 아예 앞발이 제대로 보이지도 않을 정도. 성인 남성의 빠른 걸음도 놓치지 않고 쫓아가니 스피드 또한 만만치 않다. 위에다 줄로 내려오는 것 같아. 하체를 이렇게 긁고 가는 것 같아. 주위의 시선도 전혀 아랑곳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던 루루가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뒤처진 가족을 기다렸던 모양. 우리가 좀 걷다가 쉬고 싶을 때 좀 멈추면 끙끙거리고 가자고. 아, 지금 가자고 그런 거야? 네. 산책만 나오면 이렇게 보챈다는 녀석. 그 새를 못 참고 또 달리고 싶은 건지 아주머니를 재촉한다. 한 번 시동이 걸리면 도무지 브레이크를 모르고 오직 앞만 보고 질주한다는 녀석. 어,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건지. 잠시 멈추나 싶지만 급한 볼일만 해결하고는 그렇게 떤 녀석 두 발 물구나무 선 채로 온 동네를 돌았다. 데려온 데가 유기견 보호소거든요. 네. 거기에 교통사고로 이제 골반 쪽이랑 골절이 있는 상태로 입소가 됐고. 4개월 전 다리를 다친 상태로 거리를 떠돌다가 유기견 보호소에 들어왔다는 루루. 심각하게 다리가 골절된 상태에서 큰 수술을 받은 뒤 다행히 지금의 가족을 만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고. 그때는 수술하고 얼마 안 돼갖고 뒷다리를 거의 못 쓰는 상황이었거든요. 다리에 힘이 별로 없어갖고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주저앉았다 일어났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앞다리 힘이 훨씬 더 커진 거예요. 수술을 받긴 했지만 루루의 상태는 좋지 않았다. 갈수록 다리에 힘이 없어져 뒷다리로 서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는데.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부르자 갑자기 뒷다리를 위로 번쩍 들어올리더니 물구나무 선 자세로 걸어왔다는 루루. 그렇게 물구나무 선 채로 걷기 시작하면서 루루는 평소 좋아하던 산책까지 두 발로 마음껏 할 수 있게 됐다. 마취한 상태에서 다시 엑스레이 촬영이 시작됐다.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술의 흔적. 원인은 뒷다리 골반 쪽의 통증이 원인인데. 사고 후 큰 수술을 받았던 루루. 그 후유증으로 아직까지 통증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이 아이한테는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에 앞다리로 걷는 건데요. 다행히 이 아이가 무거운 아이가 아니고 2kg밖에 안 나가니까 그렇게 앞다리에 무리를 준다고 해서 판단하지 않고요. 여태껏 루루는 통증 때문에 일부러 뒷다리를 쓰지 않았다는 얘긴데. 그렇다면
앞으로 루루가 다시 네 발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을까? 워낙 근육량이 좋고 혈액순환량이 적기 때문에 좀 더 운동이나 물리치료나 근육량을 늘려놓고 힘을 길러놓은 다음에 통증을 없애기 위한 치료를 계속하고 근육을 단련시켜준다면 네 발로 걸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말씀. 일단 가장 급한 건 다리의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다. 침으로 조금 그 부위를 자극해가 좀 풀어주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통증이 심한 부위에 침을 놓아 그동안 통증 때문에 쓰지 않아 뭉쳐있는 근육들을 자극해 풀어주고 통증으로는 이제 강한 불을 자극을 통해서 이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뜸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루루 스스로 다리를 움직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 예전에는 이대로 갈까 해서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치료받고 재활을 하면은 네 발로 걸을 수 있다니까. 꾸준한 치료와 재활 훈련이 병행된다면 루루에게도 작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로부터 일주일 후 다시 찾은 루루네. 욕조 안에서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재활 훈련에 한창이다. 물속에서 최대한 무리가 되지 않도록 다리 운동을 해주고 있다는데 조금 버거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서서히 잡고 있던 손을 놓자 루루 가라앉자느려고 다리를 퍼둥댄다. 검사 이후 매일 재활 훈련을 해왔다는데 힘든 과정이지만 루루도 잘 버텨주고 있다고. 일주일 사이지만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다는 루루. 하루가 다르게 다리엔 힘이 붙고 있다는데 그 순간 평소처럼 뒷다리를 들고 걷는가 싶더니 네 발로 걷기 시작한다. 뒷다리에 바짝 힘을 주고 진짜 네 발로 걷는다. 위험해 보이는데. 그렇게 한 걸음씩 내딛어 아주머니한테까지 가는 모습. 억지로 시키지 않아도 이젠 물구나무 서는 대신 네 발로 걷기 위해 노력한다고. 이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인지. 일주일 만에 저렇게 달라진 거잖아요. 아, 진짜 기적이네요. 예. 뜸이랑 침 맞으러 병원도 잘 다니고 약도 잘 먹고 하니까 애도 근력이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밖에서는 어떨까?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네 발로 천천히 잘 걸어가는 루루. 자, 이 그림 같은 집에 특종 중에 특종 놀라운 동물이 산다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되게 똑똑한 애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 아, 우리 뜨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 여기 있어요. 네? 이 조그만한 상자에 있으면 누가 있다는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 뜨이 나와, 뜨이. 그때 나오는 건 쥐? 아니 이건 뭐야? 다시 봐도 틀림없이 쥐다. 원래 쥐들이 나오라면 나오나요? 쥐 아니에요, 쥐? 네, 레트라고 하죠, 레트. 잠깐만, 그러니까 그 특종이 이 쥐라는 말씀? 이름은 뚜이. 근데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쥐인데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 우선 뚜이의 장기를 보여달라고 부탁했더니 어휴, 끝도 없이 물건을 갖다 놓는다. 이게 다 뭐예요? 모두가 저희 뚜이가 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아, 그럼 총 몇 가지나 되는 건가요? 보고 해도 되죠. 수첩도 있어요. 이리와 뚜이 이름 알기, 손, 서, 왼쪽으로 턴, 오른쪽으로 턴. 저걸 다 하나요, 정말? 아직 멀었어요? 아, 뭐가 이렇게 많아? 다리 건너기, 종치기. 잊어버린가 봐. 한 30개 없는데. 와, 할 수 있는 게 무려 30가지가 넘는다는 대단한 녀석.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특종인데. 하지만 직접 보지 않고선 믿을 수 없는 일. 자, 첫 번째, 집으로 들어가기. 뚜이 하우스. 오, 들어간다. 오~ 아니, 말귀를 알아듣는 듯 말 한마디에 쏙 들어가버리는 녀석. 뚜이 하우스.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문 닫아. 오, 말하기 무섭게 문까지 닫는다. 우와, 들어갔어. 다시 한번 봐도 직접 손잡이를 당겨 문을 닫는 모습. 오, 심지어 먹이를 주자. 우와,
문을 열고 받아먹고는 오, 또 알아서 탔네. 자, 다음은 동물농장 깃발 올리기. 깃발이 준비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앞발과 이빨을 사용해서 쓱쓱 줄을 당기는 뚜이. 이야, 이게 합성인지 실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네. 이야, 그렇지. 잘하네. 외국 영화에서도 아니 꽤 오랜 기간 연습한 것 같은데. 뭐 본격적으로 한 거는 뭐 보통 한두 달 정도? 한두 달 만에 이 많은 걸 다 했다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주인하고의 신뢰가 쌓인 상태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신뢰를 만드는 기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신뢰만 쌓이면 어느 정도 조작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시간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천지지 뚜이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엔 기타 연주? 오, 예술적 감각까지 갖춘 녀석. 허, 발가락으로 튕겨야 소리가 나는 기타. 예술적 세계에 심취한 듯 연주를 하는데 그 사실 무슨 곡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아무튼 쥐가 이 정도 수준이라는 게 대단할 따름. 야, 뚜이 천재 맞다. 그런데 갑자기 산만해진 녀석. 앞으로 보여줄 재주가 20가지도 넘게 남았는데. 야야, 왜 이러는 거예요? 뚜이! 아무리 불러도 계속 딴청만 피운다. 뚜이! 쥐다 보니까 예. 사람처럼 뭐 한 시간 정도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는 없어요. 그럼 하루에 도대체 얼마나 볼 수 있는 거예요? 한 20분 정도? 요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앞으로 촬영 시간이 좀 걸릴 듯하니 천재지 뚜이의 나머지 활약은 다음을 좀 기대해 주세요. 세상은 무지하게 넓고 별난 사람, 별난 동물도 참 많다. 험상궂게 생긴 고양이에게 다가가 그가 꺼내든 비장의 무기는? 어? 총? 웬 총? 빵! 어머, 근데 얘가 더 웃긴다. 너 지금 총 맞고 쓰러진 건 그거 한 거야? 지금 진짜로? 굉장히 느슨한 빵이었는데. 빵! 야, 강아지는 많이 봤는데. 엄청난 고양이가 나타났다. 빵 하고 쏘면 냥하고 쓰러진다. 명품 연기 선보이는 별난 고양이 승환이 오늘 연속 개인기 대방출이요. 어? 아저씨는 아까부터 손가락으로 딱딱 요 소리만 내고 있다. 이 소리를 듣고 찾아와요. 아, 고양이가요? 승환아. 아, 그러니까 요 손가락 요 딱딱거리는 소리가 둘만의 신호라는 말씀? 저기 오네. 아, 와요? 예. 손가락 신호에 맞춰 나타난 고양이 승환이. 차 온다. 기다려. 엄마? 어머. 얘 말귀 알아듣는 것처럼 기다리라니까 딱 왔네. 야, 야, 허허, 뛰라니까 또 발바닥이 땀나게 뛰어온다. 오, 앉아. 이 녀석이 바로 스타 냐옹이들의 계보를 이을 숨은 보석 승환이. 왼손. 자,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볼까요? 왼손 도착. 이거 강아지 하는 거 아니야? 강아지? 오른손. 오른손도 당연히 척. 아이고, 자, 그렇다면 본격 필살기. 빵. 야, 여련이다, 여련. 아니, 빵한 거예요? 네. 죽은 척 하는 패스. 내가 이거 진짜 어떻게 하는 거죠? 아, 맞다, 지금 죽은 거지. 아, 발결인데 발. 쥐났어. 내려와. 제가 볼 때 좀 하기 싫은데 계속 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척척. 근데 더 놀라운 건? 손, 빵, 안장, 뭐 이런 거 전부 다 하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 알아듣네요. 완벽해졌지. 그러니까 그게 완벽해지니까 아무 데서나 막 하는 거 빵 하면 막 쓰러져. 빵 하는 거 보여주시면 안 돼요? 해볼까 내가? 네. 승환아. 아. 끝나자마자 바로 비명 소리까지 완벽한 실신형. 아이고. 이게 6개월 만에 이루어진 쾌거란다. 게다가. 네, 길고양이잖아요. 쟨 특별한 애 같은데. 특별한 애. 특별한 애. 응, 그렇죠. 저런 애가 어디가 있어요? 이상하네. 아니 무슨 길고양이가? 일어서. 일어서. 하나 참. 어머. 고양이 원래 귀찮아하잖아 이런 거. 빵. 말귀를 척척 알아듣고 요런 키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개인기를 선보이는 건지. 아니 진짜 떠돌이 길고양이가 6개월 만에 이걸 다 배웠단 말이에요? 정말? 신통망통한 녀석한테 쇠도 하는 러브콜. 하지만 야, 알았어 승아라, 미안해. 야, 얘가 또 기가 막힌 게 아무한테나 안 해준다는 거.
야, 알았어, 알았어, 미안해. 지조가 있네요. 이럴 때 사장님 있어야 돼. 딱 하면 딱 해. 2년 넘게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예민한 길고양이답게 사람들한테 쉽게 곁을 내주고 애교를 피우는 녀석이 아니라는데. 아휴, 녀석한테 뭐라도 하나 보내주고 싶은 게 아저씨 마음인데. 그게 승환이가 질색을 하며 싫어하는 일이라는 게 문제다. 이게 날 위한 게 아니라니까. 어? 싸우자는 거야? 싸우자고? 나랑 이번 기회에 아주 갈라서? 어? 가만 있어. 격한 녀석의 반응에 별 수 없다. 나와라 빈장의 무기. 아, 지금은 빵은 반칙이죠. 아, 진짜. 에이, 사람이 어떻게 빵, 이 상황에 빵, 빵은 아니. 에휴, 진짜.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아니, 진짜. 빵빵 빵. 빵. 마치 최면에 걸린 빵. 것처럼 눈이 스르륵. 참 이상하다, 그치? 그치? 참다 못한 승환이 결국 차 밑으로 피하고 말았다. 귀찮아졌나 봐. 귀찮으면 자꾸 시키고 이러면 귀찮으면 저렇게 차 밑에 들어가서 안 나와요. 말도 안 듣고. 하지만 아무리 시위를 해봤자 뛰어 한마디면 무장해제의 자동반사. 아이고, 말 안 하는 기 막히게 듣네, 진짜. 어, 진짜 귀여운데요? 진짜. 네. 어? 아, 또 빵! 결국 빵 때문에 무너진 승원이. 알았어. 아, 그놈의 빵, 빵, 빵! 진짜 그냥, 아, 그냥 짜. 와. 때론 가족처럼, 때론 친구처럼 아웅, 나웅, 티격, 태격. 돈독한 정을 쌓아가고 있는 아저씨와 승환이 진짜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은 이 험하고 팍팍한 길 위에서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된 걸까? 세 마리, 네 마리 정도 되는 고양이들이 우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들렸어요. 이쪽 주차장 쪽에서. 아주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를 주게 됐는데. 처음엔 그저 동네를 떠돌던 길고양이들 중 하나였을 뿐이었다는 승환이. 함께 있던 형제들은 모두 로드킬로 잃고 녀석 홀로 남게 됐다는데. 충격과 상심에 빠져있던 녀석에게 먹고 잘 자리를 내주고 늘 살뜰하게 말을 건네주었던 게 아저씨였다고. 깜짝 놀랐죠, 저는 손을 줄 때. 손을 잡자는 말에 제 손을 척 내어준 그날부터 승환이는 정말 아저씨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듯 하나씩 하나씩 따라하기 시작했고. 빵! 척하면 척, 빵하면 야옹하고 쓰러지는 명품 연기까지 해낼 수 있게 됐다고. 이런 걸 파워 오브 러브,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거 맞죠? 오늘도 어김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바쁜 밤을 보내고 있는 아저씨와 승환이. 밤이 되니 아무래도 야행성인 길고양이의 습성이 살아나는 시간인가 보다. 아이고, 그래도 아저씨의 목소리와 둘만의 신호는 절대 있는 법이 없다고. 오, 왔다. 자, 온다, 뛰어. 오, 자, 아저씨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한달음에 도착한 식당 앞. 빵! 빵! 밤에는 하지 말자! 아, 참 모르사! 쓰러져준다, 쓰러져줘. 식당 일로 바쁜 아저씨를 보채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승환. 그런데, 아유, 이 아련한 눈빛은. 배고팡. 맞다, 밥 달라는 애교 눈빛. 아저씨 역시 바쁜 틈에도 잊지 않고 승환이를 챙겨주시는데. 승환아. 아저씨가 가게 문을 열자마자 찾는 건 승환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나타난 녀석. 밤새 무탈했냐는 인사 역시. 빡! 빡! 밤새 안 싸우고 잘 잤지? 또 새카매졌어. 물티슈 목욕 좀 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만나자마자 또 한바탕 한다, 한바탕 해. 아, 애교가 많아요. 특별한 두 사나이들을 위해 마련한 서프라이즈 선물이 아주 때마침 도착했는데, 이름 좀 날린다는 야옹이 스타들 못지않은 개인기와 연기력을 가진 꿈나무 스타 승환이를 위해 따뜻하고 안락한 집 한 채를 통 크게 선물하기로 했다. 어머. 나중에 잘 되면 잘 좀 봐줘, 뭐 그런 뜻도 있고. 이렇게 달아야겠어, 승환이는. 월세도 전세도 아닌 자가 소유의 집. 와.
무엇보다 집주인 승환이 마음에 들어야 할 텐데. 소화할까? 들어와. 멋지지 집이? 어때 승환아? 마음에 들어? 어? 마음에 쏙 들지? 쏙 들지? 야, 야, 그렇지, 그렇지. 들어가 봐, 들어가 봐. 그럼, 그럼. 아유, 집 한 채를 선물 받은 승환이도 승환이지만 무엇보다 오늘 밤은 어젯밤보다 더 따뜻하고 편안해질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는 아저씨.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고양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내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 고양이, 길고양이에 대한 선입견들이 완전히 다 날아갔죠. 승환이는 뭐 상당히 고마운 존재죠. 저 안에 있네. 승환아, 좋아? 좋은가 봐. 스치듯 만난 인연에서 네. 이 세상 가장 특별한 파트너가 된 아저씨와 승환이. 좋은 집 생겨서 좋지? 약간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네. 부르면 네 라는 대답을 할 수 있게끔 한번 가르쳐보고 싶어요. 사람 욕심이라는 게. 엄마, 요 짙은 쌍꺼풀에 뽀얀 살결. 아, 얜 돼지 아니에요, 돼지? 맞네. 아유, 이쁜 돼지네. 우리 막내 복남이요. 복이 오는 남자라고 해가지고 복남이고 이제 갓 100일 정도 지났어요. 아이고야, 태어난 지 고작 100일밖에 안 된 새끼 돼지다 보니 온 가족이 애지중지 그야말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복남이. 하긴 뭐 유막대가 제일 예쁘긴 하죠. 아, 이뻐. 이뻐 죽겠죠. 그래요? 근데 녀석이 예쁜 만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복남아, 가자. 복남. 복남. 자, 방을 나가며 복남이를 부르는 성필 씨. 설마 윤석이 알아듣게라도 한다는 걸까? 근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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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성필 씨 부르며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어렵쇼. 계단까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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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이거 사뿐히 날아올라 가볍게 작지. 그렇게 나오자마자 곧장 성필 씨한테 향하는 복남이. 야, 얘 진짜 제 이름 알아듣나 보네요. 어? 계속 불러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름 알아듣고 이제 자연스럽게 오더라고요. 자,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으니 복남이의 진가는 지금부터라고. 복남. 자, 나 시청자분들께 인사. 인사? 오오. 바로? 어, 예의 바르게 인사부터 하고. 앉아. 얘 지금 앉는 거예요? 무슨 돼지가 강아지 마냥 앉으랬다고 앉냐? 야, 제법이네. 난 손. 손? 돌아. 이야. 난 돌아. 오. 부이. 부이? 아, 이야. 얘 진짜 돼지 맞아요? 부이. 우와. 오. 맑기도 아주 척척, 아주 볼수록 탐나는 녀석일세. 근데 갑자기 불만이 있는데 손에 코를 비벼대는 복남이. 알았어. 왜 이래요? 그 보상을 안 해줘가지고. 아이씨. 알면 빨랑빨랑 대놓으셔. 복남. 뽀뽀. 뽀뽀? 어머, 뽀뽀도 알아. 이야, 녀석이 필살기 애교에 성필 씨도 살살 녹고. 아니, 그러잖아 고작 100일밖에 안 된 녀석이 어쩜 이렇게 말귀를 척척 알아듣는 걸까? 이제 손미랑 제가 놀아주는데 옆에서 계속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복남이도 자기가 손하면은 와가지고 손하고 앉아하면 앉아하고 돌아하면 돌아하고 인형이랑 돼지 인형을 이제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말도 안 돼. 무슨 돼지가 인형을 구분해. 암만 똑똑해도 아직 100일밖에 안 된 애기가. 안 맥힌다면 일단 한번 보셔. 그래서 곧장 확인해 나섰다. 돼지 인형과 강아지 인형 중 성필 씨가 지시하는 인형을 가져올지 보는 건데 과연 복남인 인형을 구분할 수 있을까? 난 강아지하고 와. 과연 결과는? 돼지. 어? 맞췄다. 이번에 돼지하고 와. 우연이 아닐까 했지만 이번에도 돼지 인형을 정확히 짚어낸 복남이. 난 강아지하고 와. 상황을 반복해도 역시인데? 그렇지. 다시 강아지하고 와. 단한 번에 실수도 없다니 이거 혹시 둘 사이에 무슨 트릭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어? 근데 얼핏 보면 네. 약간 패턴대로 움직이는 게 아닐까요? 아, 아니에요. 패턴대로 안 움직여요. 아, 그래요? 네, 바꿔도 움직여요. 바꿔도? 네, 바꿔도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요. 아이, 보다 정확한 테스트를 위해 인형의 위치를 바꾼 뒤 복남이의 반응을 다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자, 녀석 위치가 바뀐 인형을 정확히 구별해낼 수 있을까? 복남아, 할 수 있어? 아, 석고만 사셨나? 몇 번을 보여줘야 믿으시겠어? 응? 그러면 강아지,
봉남 강아지. 강아지 그쪽. 아, 어, 야 맞췄어. 돼지 하고 오세요. 돼지, 돼지, 돼지. 고민하나 싶더니 아이고. 그렇지. 다시 돼지 하고 오세요. 오, 다시 돼지란 말에 돼지를 정확히 쓰기만해. 자, 과연 봉남이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보기로 했다. 우선 봉남이의 성향부터 천천히 파악해보는데. 근데 이렇게 안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요? 네. 소리 안 질러요? 돼지가 네 발이 공중에 떠 있으면 불안해서 소리를 질러요. 내려달라고. 아니면 도망가든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얌전하다는 건 주인과의 신뢰가 돈독하기 때문이라고. 우리 보여주자, 봉남. 자, 봉남 성. 그렇지. 뽀뽀뽀뽀. 아주 본격적으로 실력 발휘에 나선 봉남이. 쉬고 다시. 다시, 다시. 그렇지. 다시란 말도 안 해. 네. 어이, 신기하네요, 내가 봐도.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 보호자가 의도하는 게 뭐지? 를 제가 생각을 해서, 이거 맞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자꾸 어필을 하고 있어요. 윙! 어이구,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고 행동한 뒤 맞는지 확인까지 한다는 거.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좀 엄청나게 많이 인지능력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나 이번에 돼지하고 와. 와, 여느 돼지들보다 인지능력이 훨씬 발달한 것 같다는데 그렇다면 인형을 구별하는 건 역시 인지능력과 연관이 있는 걸까? 조금 더 뒤로 가셔갖고 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아, 네. 누나 강아지하고 와. 말과 함께 손가락으로 인형을 가리키자 손끝을 확인한 후 움직이는 봉남이. 그렇지. 잘했어. 자, 이번엔 말 없이 손가락만으로 지시를 해도 오, 정확하게 맞춘다. 그렇지. 근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동물들이 사람의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으면 아, 저 사람이 팔을 하나 들고 손가락 하나를 펴고 있구나. 여기까지 막 못 봐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향했을 때 그쪽에 보호자님이 의도하는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가보잖아요. 그런 게 인지능력이 좋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주인공을 찾았는데. 안녕하세요. 턴 하는 거 아니야, 턴? 들어오세요. 한쪽 다리로. 가만히 있어보자. 아유, 요. 야, 백설기처럼 새하얀 털이 인상적인 윤석이 오늘의 주인공인 모양. 아, 진짜 이쁘다. 근데 뭐냐? 제작진을 보자마자 쪼르르 달려와선 엄마? 어? 언제 봤다고 친한 척에? 아이고, 들어눕기까지. 용수 애교가 철철 넘지는 게 완전 개냥이네, 개냥이. 오구 이뻐라. 완전 개냥이네요. 이게 너무 이쁘다. 예, 이름은 두부고요. 아, 한 살 된 먼치킨이에요. 두부요? 진짜 이름 잘 졌네. 찰떡이다, 찰떡. 아니, 그나저나. 두부하다, 진짜. 좀 신기한 돼지가 있다고 하던데. 아,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렇지. 그거 좀 빨리 좀 보자고요. 두부야, 한번 보여드려볼까? 앉아. 앉는다고요? 어머. 옳지, 손. 어머. 손도, 어머. 손. 오. 옳지. 고양이가 이거. 이야, 저 짧은 발. 아유, 너무 귀엽다. 연속 주로 똘똘하네. 야, 아니 근데 두부의 재주가 설마 이게 다는 아니겠죠? 끝이에요? 설마. 에이. 진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그거는 두부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거라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어, 두부가 내켜야 한다니. 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고. 두부의 신기한 재주를 포착하려면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이에 지방 곳곳 카메라를 설치한 뒤 본격 관찰 모드에 돌입한 제작진. 두부의 개인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만큼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는데 초긴장 상태로 두부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하고. 얘 너무 뜸 들이는 거 아니에요? 아유, 그 성격 되게 급하시나옹.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옹. 참 되게 비싸게 먹네요. 아니, 몸 개그 말고 개인기를 보여달라고. 호당인데요? 두부! 아유, 애도 너무 귀엽다. 잘하는 거 있잖아. 한번 보여드려. 아, 그래. 어? 그만 좀 튕기고 보여줘, 두부야. 궁금해 죽겠네. 어? 아, 참 되게 귀찮게 하나옹. 하나 따 움침할 거니까 잘 보라. 야, 진짜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때 진짜. 드디어 공개할 준비가 된 건지 보란 듯 카메라로 달려와. 된 건가? 오, 센터 자리에 서는 두부. 근데 그치? 그냥 가냐? 또 아니야? 뭐야? 왜? 해? 어? 지금 안 돼? 올라가. 얼른 찍어봐, 찍어봐. 네? 모두 긴장 속에 시선 고정, 숨죽인 채 녀석을 지켜보던 그때. 어머, 와! 어머,
뭐야 얘 지금 일어선 거야? 어머 진짜 벌떡 일어섰네. 어머. 허리를 쭉 고추 세우고는 안정감 있게 두 발로 서 있는 김구행 바로 직전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서 있냐? 어머 어? 미어캣 잠깐만 이 자세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 그래 사막의 사냥꾼 미어캣이랑 완전 똑같아 그냥. 야 이거 뭐 하얀 캣이네. 어? 그러잖아 무슨 고양이가 두 발로 서냐고 참 희한하네. 처음 봐요 고양이가. 이게 두부 개인기예요. 아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미어캣처럼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서 있는 이 자세가 두부의 전매 특허 개인기라는데. 어 진짜 어머나. 예쁘다 어머. 아이고 아이고 잠시 등을 구부려 평범한 네 발 고양이로 돌아왔다가도 순식간에 두 발로 어? 어머 앞다리가 짧아서 그런가 얼핏 보면 야, 토끼 같기도 너무 하고 너무 안정적이에요. 야 진짜 볼수록 귀엽고 신기하네. 어? 아니 그러잖아 어? 두부 연속 야. 왜 이렇게 꼿꼿하게 서는 거예요? 뭐 기다리나? 왜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끔 쳐다보면은 일어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놀래서 이게 고양인가 순가 미어캣인가. 어허허, 이것은 고양인가 미어캣인가. 야 주인조차 헷갈릴 만큼 하루에도 수십 번씩 허리를 고추 세운다는 두부. 근데 언제 왜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 주인도 모른다니 녀석의 일상을 좀 더 관찰해보기로 했다. 때마침 아기가 자는 틈을 타 집안일을 시작하는 소담 씨. 조용하게 아기의 장난감을 정리하는데 그런데 그때 엄마 얘 언제부터 여기 서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야? 부엌에서 자고 있었던 거 아니었어? 너무 웃기네. 어머 가만 있어봐. 그러고 보니 두부가 막 잠에 빠져들려던 그때 장난감 정리하는 부스럭 소리에 눈을 뜬 그쵸? 녀석이 장난감 갖고 놀아달라는 곧장 거.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온 것 같은데 아, 뭐 구경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서서 많이 쳐다보고 있으니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무슨 장식품 같아. 혹시 두부 녀석 장난감에서 눈을 못 떼는 게 같이 놀아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 이게 안정적이에요 진짜. 알았어 두부 놀아줄게 짠. 결국 두부의 따가운 시선에 낚싯대 장난감을 꺼내든 소담 씨 놀아달라는 건가 보다. 아이고야 역시나 장난감을 내밀자 녀석 신이 났는지 녀석의 주특기인 침입 자세 또 나왔어. 아이고 잘하네. 야 그럼 혹시 놀고 싶을 때 일어서는 건가? 근데 뭐야 다 놀았어? 실증난다. 뭐 좀 더 재미난 거 없냐옹? 그런데 그때 소담 씨가 화장실에 들어가자 물소리를 유심히 듣던 두부가 곧바로 화장실로 향한다. 마치 소담 씨가 안에서 뭘 하나 감시라도 하듯 또 반듯하게 일어선 두부. 어디 이쁜 일이야. 약간 웨딩드레스 입고 일어선 것 같아. 소담 씨가 설거지를 하는 순간에도 와. 두부 왜 서 있어? 이때 여기 서 있네. 아 그러고 보니 소담 씨가 가는 것보다 쫓아다니며 소담 씨가 뭐만 했다면 일어서는 봄이 진짜 귀엽다. 소담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확인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귀엽네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일어나서 구경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속을 다 알 순 없지만 분명한 건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 아닐까 싶다는 건데 소담 씨의 옆자리를 꿰차곤 구경꾼 마냥 호기심이 많나 보다. 이렇게 허리를 쫙 펴서 시선 집중 떨어져라 쳐다보기 일수라는 두부. 높은 시선을 좀 봐. 아니 근데 소담 씨가 뭘 하나 궁금해서 저런 자세를 취하는 거라면 뭐 소파나 책상 하다못해 캣타워 같은 데 올라가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서 보는 게 그게 훨씬 더 편하지 않나? 하지만 네, 보통 고양이들은 캣타워 좋아하잖아요.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서 좀 높은 데 올라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머, 의외다. 아, 진짜요? 아니, 대부분의 고양이들은 캣타워처럼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걸 좋아하건만 어쩐 일인지 두부는 캣타워보단 높이가 낮은 고양이 전용 스크래처를 더 좋아한다는 것. 다리가 짧아서 고소공포증이 있나? 두부 연속 병원 환경이 영 낯선지 두리번 주변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던 그때 어머 또 섰다. 또 섰어. 놀랐어. 많이 놀라셨죠? 그러니까 얘가 이게 이제 딱 그 동기가 되는 게 호기심. 여기 뭐 있지? 아무것도 뭐지? 이렇게 하면 뭐 여기 자기가 궁금했던 거죠. 위에 뭐 있지? 밑에는 뭐 있지? 하고 이제 그죠? 역시나 호기심 때문. 아니 근데 다른 고양이들도 이래요? 호기심 또는 경계심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죠. 근데 우리 두부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다리가 짧은 먼치킨이나 스코티시 폴드 같은 고양이들 중에
뒷다리에 무게중심을 둔 채 허리를 세우는 녀석들이 종종 있긴 하지만 이렇게 두부처럼 오랜 시간 그것도 안정적인 자세로 꼿꼿하게 서 있는 고양이는 처음 본다는 것. 수의사조차 이런 고양이는 처음이라니 두부의 직립자세가 혹시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는 아닌지 이 자세로 인해 관절에 무리가 오진 않았을지 맞아. 확인을 위해 엑스레이를 비롯한 각종 검사가 진행됐다. 별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떤 거예요 선생님? 여기 이제 앞다리 사진인데 네. 다른 데 이상은 없고 네. 막막 시신경 검사, 틀니 검사, 안과 검사 진행했는데 모두 정상이 나왔습니다. 아, 다행이다. 아이고 몸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니 진짜 다행이네. 아직 얘기라. 신체적인 조건이 두부를 딱 봤을 때 굉장히 우월합니다. 허리 쪽과 둔부 근육을 이용해서 딱 서기가 유리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성격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고양이인 거죠. 그러니까 두부가 원체 호기심이 많은 데다 다른 고양이들에 비해 신체 조건이 두 발로 서기 최적화돼 있다 보니 자주 또 오래 서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호자와 유대 관계가 좋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 보호자의 반응에 동기부여가 됐었던 것 같아요. 거기 뭐 있어? 소담 씨의 관심과 반응이 녀석에게 긍정적인 자극을 줬을 거라고. 아니 근데 두부 연속 이렇게 계속 서 있어도 괜찮나요? 두부한테 이 행동을 못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행동 강화가 돼서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건강한 상태고 얘가 또 이거를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걸 나이 들어서까지 할 경우에는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는 일단 이런 행동을 할 때 무관심한 이런 태도를 취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